오늘 축구 선수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디디에 드로그바라라고 하는 1978년생 축구 선수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우리 귀한 선수라서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제 그 아프리카의 가나 옆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 한 인구는 3천만 명 조금 못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제 축구 유학을 가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명문 첼시의 주전 선수로 공격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2004년부터 활약을 했는데 얼마나 이 선수가 잘 뛰었냐면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6년 그리고 2009년 전 아프리카 축구연맹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이나 받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수죠. 지금까지도 코트디부아르의 출신 선수 중에서 따라올 사람 없는 레전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던 이유는 2010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들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그것은 그가 행했던 일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이 상을 받았는데 2006년도 사건으로 이제 거슬러 내려가죠. 이 코트디부아르는 한 번도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했던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축구의 강국이 아니죠. 그런데 이 디디에가 주전 선수로 고국을 위해서 이제 팀을 이끌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그날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디디에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뭔 일인가 다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주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코트디부아르 국민 여러분, 갑자기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주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코트디부아르가 아주 지옥같은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나라는 아주 황폐하게 짝이 없었는데 지금 국가대표 이끌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그 마당에 기쁨보다도 너무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이 외침에 너무너무 감동한 국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 외침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에 2007년에 정부군과 반군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그 해에 온전히 내전이 종식이 되게 돼서 5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지옥같은 내전이 여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당장 달려간 디디에는 자기 사제 60억 원을 내놓아서 병원을 세웁니다. 이 병원을 세워서 너무나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입은 사람들을 무려 3,000명이나 자기 사비로 치료해줍니다. 치료비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마련해주고 어린아이들의 특별히 에이즈 예방활동에 아주 헌신을 기울이게 되죠. 그렇지만 나라는 또 옛날 버릇을 못 이기고 또 내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유엔으로 갑니다. 유엔으로 가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평화의 사도로 유엔의 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런 노력을 인정하고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에 그냥 축구 선수 한 사람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역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평화를 깨트리는 파괴자들로 항상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고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세상은 늘 평화를 전하는 자가 이겨왔고 오늘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과 고민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감동은 아, 평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족들에게, 우리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우리가 평화가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전쟁 같아요. 총칼의 전쟁이 아니랄지라도 엊그제 신문만 봐도 정말 아들이 침대 조립하다가 좀 시끄럽게 한다고 아버지하고 누나를 둔기로 쳐서 살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고, 정말 그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사람이 몇 년 만에, 5년, 6년 만에 정말 1,000명, 2,000명을 헤아리고,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정말 한강 다리로 가서 언제 뛸까 고민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유명해지고 이걸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님들, 더 큰 일을 행하는 교회, 더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분쟁 있는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분쟁 있는 기업들이 화평하게 되고, 나중에 이 나라가 정말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는 사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아니에요. 샬롬,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의 평화는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을 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없죠. 완전한 평화예요. 이 샬롬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완전한 복지,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역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이죠. 이 두 결과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평화이지만은 우리 이 땅은, 우리 원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형,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 꿈꾸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길 꿈꾸지만 그래도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정말 믿는 자의 비율이 너무나 적어요. 매년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학기에도 60명 저희 반 클래스 아이들 조사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니까 11명. 여러분, 이렇게 청년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는 이때를 만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 근처에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부르실 때에, 야, 교회가 있었던 옆집도 구원 못하고, 너가 맨날 교회 오던 출석하던 옆집도 구원 못하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구원받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들의 복지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잘 사는 사람들의 그늘 속에 더 많은 약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위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을 바라보면서 참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너무나 말 못하고 숨겨져 있던 약한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약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과 호소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 편에 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4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자축하고 우리가 뭐 더 큰 미래를 꿈꾸는 그런 희망찬 날에 선포라기보단 하나님, 내 심령에 먼저 평화를 주십시오. 내 심령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디에 드로그바, 이 사람은
원래 이 긴 이름을 쓰지 않고 드록바라는 이름을 써왔어요. 그래서 드록바라고 아마 아실 텐데 이 드록바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검은 예수. 예, 검은 예수. 좋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소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베니, 예수님 동생 같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같다 그러면 조금 이제 불경죄로 어떻게 될까봐. 하여튼 예수님 가족같이 우리가 모두가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사실 교회 내의 모든 갖가지 문제는 오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입니다.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 수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분쟁이 오고 기도 소리가 회복되면 분쟁은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구역이나 기관이나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교회 내에서 혹시 다툼이나 분쟁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떠났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니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만 난무하게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은 전쟁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2부 때도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멘을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아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천기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하셨으면 아멘. 예,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짜고 쳤는데 하여튼 전문 용어 또 나왔네요. 하여튼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해야 돼요. 소풍 가는 것보다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행복해야죠. 그런데 분쟁 있는 교회, 아픔 있는 교회는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고독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내다가 교회 가는 날 설레고 기쁘고 행복해서 옷 다 다려입고 헌금 다 챙기고 성경책 챙기고 애들하고 손잡고 다 기어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아프고 다투고 미움이 있으면 주일이 가장 힘든 날이 될 거예요. 영원히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화평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사평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기도소리입니다. 기도소리. 기도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기도가 멈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가지고 온 재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 곡식 같은 걸 가져오죠. 그런데 1년 동안 정성껏 기른 이 어린 양이지만 제사장이 아, 이거 흠이 있다는 거요. 조그만 흉터나 상처, 털 모양 이런 거 보더니 흠이 있다고 막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알려주는 그 가게 가서 그래서 양을 바꿔 와라 이거예요. 갔더니 내가 가져온 양보다 거기 있는 양들이 더 형편없네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오면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죠? 뭔가 먹은 거죠 이거. 양 몇 마리 놓고 이렇게 있는 그 가게는 자기 양 몇 마리 처음에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해가면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보다 더 못한 양을 받으면서도 돈을 내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자들의 상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인들은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화폐, 유대은화 반세겔이라는 단위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그리스 화폐, 로마 화폐입니다. 쓰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해야지, 환전. 자기는 쓰는 화폐를 내면서 그 세금 내기 위한 반세겔을 바꿔야 되는데, 환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어디서 환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전 차익이 큽니다. 그런데 얼마나 폭리를 취했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안 되는 환전소. 여기서 못 바꾸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먼 거리 1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산 넘고 물 건너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왔고 하나님 만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도 같은 놈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쫓아내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지고 기도가 떠났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것, 또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떠난 것,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떠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멈추어졌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예배당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곳입니다.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깨끗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이 예배당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예쁘게 지어졌어도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졌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하루아침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 신앙 연조와 우리 예배의 모든 모습을 믿어서도 안 돼요.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임재하실 때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강도의 소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분쟁케 하는 악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가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우리 더 행복한 교회, 화평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되는가? 내 심령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가 나오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이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구제의 일로 인해서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의 구제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때 이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살림이 있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맨날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인들 위로하고 이것만 목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목회 중에 수많은 가지 일에 이거 무슨 색깔의 가구를 살까요? 이번 차는 뭘로 살까요? 또 이것은 무엇으로 바꿀까요? 행정적인 일, 서류적인 일, 경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게 꼭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게 섬겨주셔야 교육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이 A4용지에 가득 써 있는 우리 원천교회 중보기도 네트워크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100명 가까운 그분들이 지금도 예배 시간에 지하 1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뜨끈뜨끈해지고 괜히 더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영역이 있어서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네트워크에서 기도합니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함. 또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말씀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평화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은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을 짓는 거다. 근데 규모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 불로 견디는 집만 남을 것이다. 또 하나는 풍파가 불 때 끝까지 견디는 집만 남아있을 것이다. 기초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래 위고 하나는 반석인데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다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은 견고하게 남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주님은 집으로 평가하실 때 끝까지 남아있는 집, 남아있는 불타지 않는 공력이 불타지 않는 그 집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고 큰 집이 되고 그 안에 화려한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고 화려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은 말씀 위에 기초 세워서 주님 마지막 날 설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 불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저 장례식에 자주 가잖아요. 어떨 때 한 주간에 뭐 다섯 번도 간 적이 있어요. 자주 갑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도 많지만 성도님들의 가족 장례식까지도 갑니다. 제가 장례식은 웬만하면 안 빼놓잖아요. 부산도 가고 여수도 가고 장흥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전라도만 자꾸 나오네요. 전라도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저기 충청도도 가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제가 꼭 하나만 묻고 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그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뭘 묻겠어요 제가? 장례식 가는데 그분이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묻습니다. 물을 게 뭐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뭘 얻으려고, 그분과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누려고. 하나만 묻습니다. 그분 예수 믿었느냐,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 한마디 대답을 듣고 제게 얼굴에 미소가 나오고 또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소원을 가져요. 어느 교회나 소원을 갖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마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건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200년 동안 건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초대기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교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명했던 세계적인 교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이 되어 있고 건물만 남아있어요. 대한민국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세계적으로 다 유명했던 교회들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에 지탄받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름도 없었던 동네의 한 작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역할들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촛대는 지금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큰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꿈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잘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순간 계속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만 쓰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큰 행사를 놓고 어떤 계획을 할 때에도 우리 이런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수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강령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44주년 꿈을 이렇게 가져보십시다. 우리 큰 교회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 믿기 틀린 사람이다. 네. 네. 지옥 가기 틀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명예와 정욕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갈등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 심령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에 서서 불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행도 했어요. 정말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모여들 수 있어요. 아, 큰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많이 모여요. 우리보다 큰 이단 교회 많아요. 사람 수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한 건 지난 44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또 조그만 분열도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은 꾸준히 말씀 위에 서 있기에 몸부리쳤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서로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맞춰주십시오.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이고, 컨닝하셨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두 번째 말씀 듣는, 세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왜 사랑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평안하라, 평안하뇨,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화하고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선행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시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주시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린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해요.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머니서부터 열줘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습관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잘 사시더라고요. 카페 가서도 가만히 그냥 서 있으면 누군가 와서 사줘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두 바퀴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사주실 거예요. 예. 하여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내나.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너무나 치킨이 애들이 먹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치킨 못 사시는 분은 전화하시라고 그 귀한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렸어요. 김자희 목사님 전화번호를. 하여간 가르쳐드렸는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순간에 메모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몇 분이 실제로 전화를 하시고 근데 더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치킨 사달라고 전화하신 분 농담식으로 했지요. 물론 그러나 치킨 쿠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목사님, 누군가 치킨 사달라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목사님 이걸 보내주세요 하고 치킨 쿠폰을 보내주셨더라고. 야, 그게 누가 드셨겠어요? 누가 달라는 사람 없으니까 김자연 목사님 드셨지. 그 사실을 안 우리 다른 부교역자들이 다음번은 꼭 자기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난리에 난리.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요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부교육자들에게 통닭 한 마리 쏴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드리나이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베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선행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툼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툰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이 평화는 절대로 내가 살아서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화가 깨지느냐? 저놈이 나쁘기 때문에. 저놈이 나쁘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게 영광스러운 이름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내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쪼개져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불화할 때에 남편 잘못, 아내 잘못, 자식 잘못, 부모 잘못 따지지 말고 내가 죽으면 가족이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 내가 죽으면 기관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도 내가 죽으면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한 분들이 많아요. 괜히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많아요. 원천교회는 누구만 잘하면 된다?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예. 여기 아멘 하면 좀 저는 그렇지만 하여튼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누군가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참더라고요. 우리 교회 큰 목소리가 안 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용조용하고 분위기 있고 평안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건 우리가 뭐 그렇게 배워서 지성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신이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이거 지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했던 가정, 행복했던 교회 하루아침에 난장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내가 따지고 들고, 누군가 내가 말하고, 누군가 내가 손들고 싶을 때 침묵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서여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그래도 동네에서 원천교회 괜찮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내 심령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를 얻는 방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요. 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사랑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동력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날까지 쓰시는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